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방파제 입구 쪽첫 번째 계단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정도 됐습니다. 아, 이른 아침에 벌써 재롱이가 왔어요. 저한테 재롱 부려요. 황다리도 같이 재롱 부려요. 그리고 저기 꼬랭이가 쫓아오고 있고요. 여기 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재둥이는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황다리는 도망가요. 그래 딱 저까지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재둥이 잘 잤어? 눈곱 좀 떼야지. 응? 아이고 시끼 우리 이쁜 놈. 자, 아이고 이뻐요. 더운데 잘 지냈어? 어? 야, 고양이네 이거 더우면은 어? 이털 때문에 정말 괴롭다던데. 잘 견디고 있다, 그지, 제동이? 아이고, 우리 제동이. 응? 제동이 정말 잘 견디고 있네? 제동이 이쁜 놈 맞지? 그지? 그래. 어이구, 이거. 나 보고 싶었어? 응?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주는 먹이가 기다려지는 거요. 응? 그 제동이는 안 그렇지, 그지? 응? 아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놈자 더운데 밥 먹으러 가자. 장난 좀 칠까? 장난 좀 칠까? 자밥 먹으러 가자. 짜잔. 자 이리 와밥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라. 자 우리 이쁜 고양이들, 자, 이리 와라. 물도 먹어, 이쁘지? 이게 너무 더러워서, 이거 씻어올게. 자, 저기 있는 애가 황다리, 두 번째 서리, 꼬랭이. 아유, 저기 미소까지 왔어요. 근데 일단 먹는 거 우선순위는 제동입니다. 제동이. 자. 이리 와. 이리 와, 꼬랭이, 이리 와, 먹어. 자, 하나 줄게. 어, 그래. 놀리지 말고. 자, 꼬랭이 먹어. 자, 먹어. 야, 멘트 시작하기 전에 또 메갈이가 나왔습니다. 메갈이 사이즈가 좀 커졌네요. 지금 이곳은 사천 진달방파제 빨간정대 우측에 있는 부두석축이고요. 지금 시간은 7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오물이고요. 만조가 7시 20분, 딱 지금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파도는 아주 좋고요. 근데 무더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무더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일사병. 그래서 이렇게 낚시하러 있을 때는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 뭐 이런 것들 염두해 주시고, 또 낚시하는 시간도 전투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낚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오늘 또 입질하는 고기 주종이 고등어이지만 고등어, 메갈이, 그다음 숭어, 감생이 또 이런 어종들을 기대하면서 일사병 조심하면서 즐거운 낚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만에 잡은 이게 고등어양입니다. 이 중에서도 싱싱한 놈만 골라서 회를 해서 먹고요. 나머지는 고양이 밥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한 거 다 빼다오면 좋다. 어이, 저 얼마나 잘 먹는데요? 저게 내장하고 이게 미네랄이 있어가지고요. 드시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 딱 쓰레기가 들어오네. 같이 해야지 못하고.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야, 한낮에 무더위는 엄청나고요. 땀이 비 오듯이 주룩주룩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 낚시를 진행했고요. 아, 고등어 사이즈가 정말 커졌습니다. 이제 평균 25cm 정도. 아, 그래서 두 마리가 히트하면 숭어 못지않는 강렬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고등어 낚시 정말 재밌게 했고요. 그 중에 또 사이즈가 큰 거 선별해서 맛있게 또 회로 손질해서 먹고 고양이 밥도 주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요. 이 무더위에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